저도 숨을 참고 지켜봤습니다. 촬영 후 잔뜩 긴장해 있던 서인국 씨를 바라보던 김영걸 씨. 그때 들어올 땐 그렇게 해야 돼. 잠깐만요. 서인국 씨 물 좀 마시고 할게요. 느낌 아니까. 좀 전에 아드님 나오셨었는데. 아, 잘하죠. 뭐 노래도 잘하고 연기도 잘하고. 나하고는 먼저 또 다른 또 연속곡을 또 한 6개월 동안 같이 했기 때문에 네. 이미 뭐 가능성 그때 다 이미 뭐 인정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뭐 너무너무 하루하루 너무너무 잘하고 있죠. 좋은 것만큼 뭐 시청률도 꽤 올라가니까. 아 진짜요? 그래 좀 인국해 해. 준비해야 돼. 고맙습니다. 그래요. 선생님 예. 감사합니다. 촬영장 분위기 어때요? 저희 촬영장 분위기 되게 좋아요. 일단은 뭐 일단 공효진 선배님과 네. 무슨 엽기 셀카 같은 거를 굉장히 많이 찍어요. 런웨이. 네, 런웨이도 있었고 네. 그 전에는 이제 서로 다크서클 분장을 해가지고 네. 뭐 여기 봐라 이러는 사진도 찍고 네. 그리고 소지섭 선배님이랑 태훈 선배님 두 분이서 이제 정색하시는 표정도 제가 봤거든요. 네네. 재미있는 분위기 안에서 제가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촬영이라는 게 안 좋을 때가 있잖아요. 이 촬영장의 감도는. 저는 그러니까 애교 같은 거 좀 많이 부려요. 엔지 나거나 이런 네? 거 제 스스로가 뭐 실수를 했을 때 네. 그럴 때 많이 애교를 많이 자, 서인국표 애교에 안 넘어갈 사람 없겠죠? 소지섭 씨랑 더 잘 지낸다는 소문이 있어요. 아, 뭐랄까 공통점이 많아요. 어떤 공통점이 있어요? 일단은 네. 저도 그렇고 소지섭 선배님도 네. 음악을 굉장히 좋아하니까 아, 음악 싫어하는 사람이 어딨어요? 네. 직접 하시잖아요. 드라마 촬영장에서도 끊이지 않는 소지섭 씨의 힙합 사랑. 뭐 이렇게 하고 나중에 한번 꼭 같이 작업 한번 해보자. 선배님이 저를 그냥 불러도 저는 네. 그냥 가서 제 목소리를 쓸 의향이 있습니다. 아, 목소리 드릴 의향이. 상대에 대한 자신의 마음을 확인하며 본격적으로 사각 러브라인의 시작을 알린 죽은의 태양. 그 고백도 화제입니다. 아, 저 샀다. 강사탕. 어머. 아, 야, 이거. 이런 남자잖아요. 이런 남자. 네, 이것 때문에 제가 달달이 강사탕이란 별명이 네. 생겼는데. 이런 남자. 어떤 맛인지 설명해 주세요. 되게 달아요. 그런 매력이 있어요. 아주 귀엽다. 달달한 고백에 이은 강사탕의 화제 영상. 셔츠 키스 빼놓을 수가 없죠. 이게 셔츠 키스를 딱 이렇게 당하잖아요. 네. 가만히 있더군요. 이제 이 요쪽 부분 이쪽이었는데 정확히 기억하고 계시네. 선배님이랑 이런 진짜. 얘기를 했어요. 뭐. 야, 그 자칫하면 거시기 했겠다. 되게 그냥 민망했어요, 사실. 되게 조심스러웠고. 그럼요. 네, 서로 되게 조심스럽게 촬영했어요. 너무 선수 같아요. 태희룡 앞에 있으면 진짜. 그렇죠. 사실 딱 쳐낼 때는 쳐내야 되는데 그럼요. 완전 들었다 놨다. 네. 요물이라고 그러죠? 요물이요. 김유리 씨와 공효진 씨 분 중에 한 분만 선택하려면 어떤 분과 더? 일단은 강우거 자체가 태웅 씨를 너무 사랑하는 느낌이 있다 보니까 더 많은 이게 마음이 더 많이 가는 거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네. 공효진 선배님을 보면 네. 촬영장에서 보든 뭘 하든 네. 보면은 계속 눈길이 가긴 해요. 죽은의 태양에 푹 빠진 남자 서인국. 그렇다면 그가 선택한 명장면은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는 역시나 네. 강우가 나왔던 네? 그 사탕. 아, 예. 네. 두 번째는 나 너 때문에 결혼 깨고 왔어. 그러니까 네가 책임져. 뭐 하는 거야 여기서? 우리 애기 오빠랑 갈까? 대한민국 여심을 흔들었던 맞아. 소지섭 씨의 대사. 아. 선배님이 주중원 사장이 애기하라 했다? 네. 물론 거기서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했는데 방송 보면서 아 저거구나. 왜냐면 대본에는 네. 없었어요 그게. 아 애드립이었어요? 네. 그 주중원 사장과 태웅씨 씨가 애드립으로 만든 아 애기야 가자 2탄이네요. 강호도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애기야 가자. 갈까요? 저 나갈 뻔했어요. 또 하나는 어디든 태웅씨 씨가 네. 이렇게 얼굴을 만지면서 네. 이래도 아무렇지도 않냐고. 사장님은 태공실과 주중원이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던 바로 그 장면. 내가 진짜 대리석으로 만든 방공인 줄 알아? 그럴 리가 없잖아. 그럴 리가 없잖아. 이 한마디에 네, 와 난리가 났어. 그리고 죽은의 태양에서 빠질 수 없는 주인공들 있죠. 바로 귀신들. 실제로 되게 무서워요. 아, 본 적은요? 본 적은 꿈에서밖에. 가위를 들을 때 예. 정말 신기한 게 죽은의 태양을 촬영하다 보면은 네. 그 싸한 느낌을 한두 번 받는 게 아니에요. 받아요? 네. 죽은의 태양에서도 태공실 씨가 그랬잖아요. 네. 귀신 얘기하면 귀신이 온다고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소속 씨는 진짜 그러면은 가
장호가 뽑는 최고의 귀신은 누구예요? 구두 귀신. 아, 구두 귀신이 뭐니 뭐니 해도 제일 무서웠죠. 출연자, 시청자 모두를 놀라게 한 분홍 구두 귀신. 연찬 날.